지금까지는 카트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알았어. 지금부터 할 테니까 지금부터 거를 찍어서 올리세요. 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아웃! 의원님 그 정치하는 그 네. 의정 활동 뭐 이런 거 하고 뭐 들어갑니다 왜 이랬지? 안녕하십니까. 아, 왜 여기 있어요? 아 의원님 많이 고생하셨어요. 축사 뭐 세미나 잘 끝냈으니까. 아 세미나 축사? 네네. 아, 덕분에 잘했어요. 오케이. 네. 뭐 특별한 거 없었죠? 아, 뭐 들어가 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바로 촬영을 하려고. 아니 아니 뭐 뭔 촬영이 있는가? 네. 응? 네. 아, 그때 저거 말씀드린 거 뭐 뭐예요? 이거 그대로 이게 뭐지?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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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한다. 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에이, 됐어. 아니 후원금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뭔지 알잖아. 이걸 굳이 뭐 유튜브로 촬영해야 돼요? 근데 의원님 12월인데 네. 지금 저희가 배도 굶고 있고 네. 맨날 저희 김밥만 먹고 있고 네. 참치김밥도 못 먹고 그냥 네. 김밥 보통 먹지 않습니까? 야채김밥, 야채김밥 먹고 그거는 난 미안해. 이거 한 번만 진짜 부탁 한 번만 해주시면 그 구독자 여러분은 네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거 저 뭐냐 이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어떻게? 우리 이주연 비서님하고 이성훈 비서님이 한번 어때? 안 됩니다. 아, 안 됩니다. 아, 됩니다. 응? 다른 의원님들도 네. 직접 다 하시고 네. 옆방에 정청래 의원님도 하시고 정청래 의원도 네 다 하셔가지고 의원님도 에이 아 의원님 이거 그냥 그 페이스북에 올리자고. 아 안 됩니다. 아, 이미 올렸어요 의원님. 이미 올렸어요. 네. 근데 네, 국회의원이 되고 사실은 다 좋은데 제일 힘든 것이 후원금 뭐 좀 지원해 달라 뭐 후원하라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해. 아, 네. 비례대표로서 처음 하는 사람들은 네. 잘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없지. 하다못해 내 사촌 형제들도 정치 후원을 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고 있어서 네. 그걸 참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스럽긴 한데 굳이 또 유튜브로까지 할 필요 있는가? 네, 저희가 홍보를 안 했는데도 꽤 네. 거치긴 했습니다. 네. 근데 되게 모자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한 번만 이제 해주시면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다 돈인데.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좋아요. 그럼 뭐 다른 의원님들도 다 직접 다, 하죠? 다 직접 나오셨고 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뭐 바른 정치를 네. 위해서 또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내가 참 이런 데 숙달이 안 돼 있어서 다른 유튜브는 잘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지금까지는 카트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알았어. 지금부터 할 테니까 지금부터 거를 찍어서 올리세요. 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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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 그 정치하는 그 네. 의정 활동 뭐 이런 거 하고 뭐, 앞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랬지? 뭐 하니까 그게 아, 다 맞아요. 필요하다. 그런 거 좀 이렇게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잠깐만.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꾸기지 마세요.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저의 어려운 점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어려운 점이 후원금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데 숙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누구한테 후원금을 하라고 얘기를 잘 못하고 있죠. 그런데 참 고마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한 200여 분이 제가 얘기를 또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후원금을 지원해주고 후원을 해주셔서 그걸로 6개월 동안 사실은 많은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또는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6개월 동안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는 이렇게 후원금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저는 국회에 와서 네 가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방위에서 정치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를 만들어 갑니다. 법과 예산과 제도를 지원하는데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군에서 필요한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다면 세미나 플랫폼을 열어주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돈과 관련이 됩니다. 그 팜플렛을 만들고 그 토론자들을 섭외해 오기도 하고 또 오신 분들에게 점심때가 되면 또 간단한 도시락을 지원을 하기도 해야 되는 거고 현수막도 하고 또 두 번째는 한미동맹 활동을 국회 차원에서 강화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미군의 군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기도 하고 대사들을 만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최고의 안보는 국민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된 마음을 이끌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 주불리 김병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 채널 또는 필요한 장비를 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소품도 필요하고 편집이라든가 또는 그 유튜브에 또 필요한 인원을 초청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출연료도 필요한 것이죠. 또 마지막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제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해보기도 하고 아주 제가 직접 가기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는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기도 하죠. 양구 인재에 가서 지자체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실제 맞는 것인지 또 국방부 어떻게 연결을 해줄 것인지를 토의하고 온 거죠. 1박 2일로 이런 데도 이제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후원금은 개인이 1년에 1억 5천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사실은 한 200분 정도 해줬지만 턱도 없이 부족한 상태고 아직 국방이 많이 비어있죠. 그래서 이런 후원금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개인이 어떻게 후원금을 하느냐. 개인은 500만 원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고액보다는 소액으로 해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만 원,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소액이 오히려 저는 부담이 없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하는 경우는 연말 정산할 때 100% 10만을 했다면 영수증을 그 보내드리면 100% 연말 정산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죠. 10만 원 이상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말 정산을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은 연 1회 할 경우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돌려받고 정치를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 많은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성! 여러분 바른 정치 튼튼한 안보 해나가겠습니다. 김병주를 후원해 주십시오. 와! 맞다! 와, 좋아 좋아! 다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정씨 쑥스럽다. 이성훈 비서님 이름 돼요? 네. 다음에는 이성훈 비서님이 좀 하세요. 아, 안 됩니다.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좀 쑥스러운데 여러분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